2021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마녀법이라는 법이 중세에 있었거든요. 그 법에 대한 잘못된 재판과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법안, 그리고 사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녀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56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존속이 됐냐면 200년 동안 존속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이 마녀들은요, 그냥 특별히 마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다가 그 사람들을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그렇게 마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한 나라에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63년이니까 약한 460년 정도 있다가 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460년 후에라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과한 거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마녀법이 과연 뭔지 한번 동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표현을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마녀 사냥. 중세부터 근대 초기 사망한 마녀의 수는 약 50만 명. 그런데 어떻게 마녀를 알아봤을까? 알고 싶나? 알고 싶은가? 눈띄게 만드는 마녀 검증 테스트를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마녀와 마녀 재판. 여러분, 마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독사가 주는 할머니?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는 여자? 실제 역사 속 마녀는 좀 달랐습니다. 14세기부터 18세기. 시즌제로 계속되는 전쟁, 기후 악화로 인한 대기근, 거기에 흑사병까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당시에 컴퓨터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구글에 검색해서. 이놈들 때문이었구나. 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자 자신들의 분노의 욕받이가 되어줄 희생양을 만듭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자. 악마와 계약한 사람을 마녀 또는 마법사라 부르며 모든 문제는 마녀 때문이라는 환상의 남탓 공식이 탄생된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을 사냥하는 마녀 재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어떻게 마녀와 사람을 구분했을까요? 지금부터 마녀를 구분했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마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마녀 수용 테스트. 당신은 지금 마녀로 신고받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강물 앞에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에 빠져서 뜨면 마녀, 가라앉으면 아니라는 거죠. 잠깐 참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냥 빠뜨리진 않습니다. 잠수장 기본 수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팔을 교차해줍니다. 교차한 팔을 반대팔 엄지발가락에 묶어주고 마지막으로 자루까지 뒤집었으면 준비 끝. 편안한 잠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정도면 펠프스 데려와야 돼. 물은 종교적으로 신성함을 뜻하기에 더러운 마녀는 물 밖으로 밀어낼 거다라는 것인데, 그럼 목줄을 말든가. 현실은 어떠했냐? 사람 인증하면 물 속에서 죽고 기적적으로 물 밖으로 올라와도 마녀랑 처형당했습니다. 마녀 불의 길 테스트. 이번에는 더 간단해요. 불로 된 길을 걷습니다. 불로 된 길? 뭐 이런가? 그럴 리가.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낀다는 불. 어느 정도로 짚으냐? 걷는 순간 화상을 입게 되며 입고 모든 장기기관이 타버리는 정도의 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잖냐? 마녀는 악마의 종. 불에다가도 타지 않는다. 당신이 사람임을 증명해라. 어떻게? 죽음으로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불에는 탔지만 기적적으로 죽지는 않았다? 당신은 마녀. 화형당합니다. 지금 죽을래와 좀 이따 죽을래를 고르는 환상의 밸런스 게임. 네. 좀 잔인하기는 한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잘못한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야곱이죠. 그죠?
야곱과 에서라는 두 형제의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많이 봐왔지만, 근데 야곱은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게 했던 사람인가요?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은 정확히 아니고 붉은 죽을 형한테 주면서 이거 먹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왔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형인 척해서, 그리고 가죽들을 염소 가죽을 붙여서 형인 척해서 뺏어왔던 그런 아주 뭐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꾼을 어떻게 했어요? 벌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죠? 바다나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형한테 먼저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거든요.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간을 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간을 살짝 본 거예요. 간을 보니까 여전히 두려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어른의 형에게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느리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있잖아요. 이제 간을 보러 보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보면 기억이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400명을 그냥 데리러 놓을까요?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왜 400명이 필요했을까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방금 읽었던 7절에 기억이 나나요? 어떻게 행동을 해요? 무리를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피해 있고,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성도를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게 이제 두 대로 나눠가지고 우리 한쪽을 공격받으면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 우리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같은 여러분과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한번 오늘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야곱의 불쌍한 그런 아주 부족한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00명이 오니까 어떤 첫 번째 잔머리를 어떻게 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를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잔머리 뭔가요? 선물이죠. 좋은 말로 선물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뇌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선물은 사실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야곱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잔머리를 한번 볼까요? 야곱은 500마리 정도 가축이 돼요. 정확히 세보면 54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축들을 적당히 한 서너 대 정도로 나누어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님 에서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가축대를 이제 나눈 효과예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서의 반응을 보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과 함께 가축들을 보내면 형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싫다 그러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야곱은 그 속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에서가 가축을 선물로 받으면 진군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맞이 못해서 받잖아요. 받으면 그 가축을 받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또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가축과 함께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에서의 집단에 합류하면 에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미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던 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별동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에서와 같이 이제 야곱이 나중에 전쟁에 붙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잔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선물은 분노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여러 번 선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면 화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내 잔머리를 먼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흠칫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 좀 잘못했다. 저는 또 기획이나 계획적인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보이면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계획이 제 머릿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그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머무르지가 않고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의 전 본문이에요. 9절과 2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잔머리를 써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실행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은 한 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이 어떤 절인지 좀 이따 설명하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야곱이 이제 다 보내고 나서 두려움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실험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기도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야곱이 보이나요? 야곱이 많은 잘못들을 했어요.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도와 그 열정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이런 기도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알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야곱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점, 잘못한 점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뒤에 이지호 선생님이 손을 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네. 완벽히 거룩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간격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신 그 통로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마다 직장 생활하면서 참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도 우리 뭐 일찍 온 친구들은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코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뭐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생님들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는, 잘못했던 것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열과 다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답이 떴네요, 그죠?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열하고 다툼을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로서는 이 그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화해하시기를 원하고 화평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해요. 야곱과 같이 조금 더 가지려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가지려고 정말 큰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구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 조금 더 하려고 예배를 빼먹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쌓이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가장 잡는 가장 귀한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먹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남들하고 분열하고 다툼 그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그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화평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시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해를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먼저 가서 사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까 마네아 사냥해서 몇 년 정도 흘린 후에 사과를 했죠? 460년이 흘린 후에도 사과를 한 그 용기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과하는 여러분, 그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란 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강제로 용서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살아보면 알 거예요. 먼저 내가 잘못한 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그 악한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 옆으로 가서 손을 조용히 내밀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였던 것처럼 함께 우리가 눈물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여전히 저희들의 잔머리와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기보다는, 기도하며 나가기보다는 저의 잔머리와 저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실수투성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갈 때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것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용기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저희들을 예수님의 의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